네,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요. NH농협 선물 리서치 센터 이진우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글로벌 국제통이시니까 또 글로벌 이야기 해봐야죠. 지난주에 미국의 연준 네네. FOMC 3월 정례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조기금리 인상 이래가지고 또 국내 커스피는 옐런 쇼크. 네. 뭐 이런 내용도 포장이 됐습니다만 사실 뭐 쇼크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요. 네. 네. 환율도 지금 뭐 조금 줌칫줌칫 거리고 있는 편인 것 같고. 자, 이 제닌 옐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진우 센터장은 어떻게 지금 또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뭐 3월 FOMC에서도 양적 완화 규모는 또 이렇게 애초에 예상대로 또 연준이 공언한 바와 같이 또 100억 불 줄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FOMC 금년 일정입니다. 자, 1월 달에 650억 불로 줄였고 지난주 3월 FOMC에서는 이제 월 550억 불 규모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 팩트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매월 매번 이렇게 FOMC 때마다 100억 불씩 줄여나간다면은 이제 연내 이제 12월 마지막 FOMC 때는 QE 종료까지 선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 가운데 뭐 금년 가을에 끝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9월이나 10월쯤에 한 뭐 100억 불 줄이던 걸 한 150억 불 줄이는 그런 조금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늘리면은 그런 얘기도 가능한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6개월 그 이제 기자회견 과정에서 아주 집요하게 한 여기자가 이렇게 물었죠. 이른바 상당한 기간 지날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갖다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했는데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마냐. 답변 과정에서 그게 한 6개월 정도 아니냐. 그게 시장 이제 화들짝 놀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따져보면은 애초에 버냉키 의장 때부터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내년 중반으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기준금리 네. 인상 부분 돌아왔고 저는 뭐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관련한 재료들 그동안 우리가 쭉 따졌던 것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른바 재정 절벽, 뭐 부채 한도 상한 조정, 그리고 정부 조직 셧다운 뭐 이런 정부 폐쇄 이런 것까지 그때그때마다 무슨 우리는 큰 일이 닥치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 이렇게 넘어갔었단 얘기죠. 양적 완화가 결국은 줄어들다가 축소되다가 이렇게 종료 수순을 밟을 것이고 그 다음은 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시장이 알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2015년 내년 중반이냐 내년 말이냐 아니면 2016년에 접어들어서 가능하냐 그 약간의 차이 별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차라리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제 시장 반응만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미국채 수익률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위에는 10년물 수익률이고 아래쪽은 2년물 수익률인데 우선 여기를 보시면은 FMC 이후에 2년물 수익률이 급하게 10년물보다 더 빨리 오르는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당장 이제 내년 6월부터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면 이 단기물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연준발 포워드 가이던스, 뭐 제로금리를 오래 유지하겠다 했던 그 말로 한번 막아보겠다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통했던 시기가 요 짧은 요 시기였는데요. 10년물 수익률 오르는 와중에도 이렇게 이 단기물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정도에 불과하고 저 포워드 가이던스의 수명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는 것과 S&P 500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변곡점에 접어든 이후에 좀 위태위태하다가 여기 오른쪽에 좀 화면은 애매합니다만 잘 안 보입니다만 FOMC 당일날 뭐 최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패닉이다 할 정도는 아니었죠. 한 0.7% 정도 주가가 밀렸고 다음날 바로 회복이 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는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것은 이 거래량 지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작년 6월, 9월, 12월 그리고 이번 3월 즉 이른바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이렇게 평소보다 한 서너 배씩 거래가 더 많이 터지는데 작년 6월에는 이 버냉키의 양적 완화 축소 연내 돌입한다 이 발언에 충격받던 주식을 주가를 갖다 돌려세우는 어떤 매수 세력 힘센 세력이 매수 세력이었다고 본다면은 여기서는 그 세력들의 차익 실현 과정에서 거래가 터지고 또 연초에 여기서도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번 옵션 만기일이 참 궁금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장중 굉장한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다는 의미에서는 FMC 당일날
그리고 그 충격을 어쨌거나 그 다음까지는 옵션 만기일까지는 한번 막아보자 하는 측면이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가 이제 뉴욕 증시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아, 크게 뭐 어떤 비관도 낙관도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 후반 한 목요일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또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되는데, 이 부분 이후에 무슨 모멘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부러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갇혀가는 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리 코스피도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만, 니케이도 지금 위태로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이 60주 이평선, 이 우상향하는 이 이평선에 한번 기대해 보셔야겠는데, 니케이 관련해서는 이 말씀 한번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시점이 금년 1월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네. 니사라고 니폰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소액 투자자들한테 대한 세금 측면에서 이제 혜택을 주면서 일본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 갖다가 이렇게 증시로 좀 이렇게 유도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뭐 딴 거 떠나서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갖다가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좋은 결과가 아니죠. 보시다시피 차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아이베노믹스 이후에 이렇게까지 올랐던 증시에 또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몰아세워서 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주말로 작년 말 대비 한 12.8% 하락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정부 믿고 들어갔던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다 지금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시점. 그리고 아무래도 상하이 증시하고 위안화를 봐주셔야겠네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우선주 허용, 중국도 조금 증시가 위태로우면 꼭 그 카드를 활용합니다만, 그걸로 이렇게 반짝 반등이 나왔는데, 그리고 위안은 아직까지도 이 약세가 멈추지 않는 조짐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뭐 인민은행 차원에서 좀 더 이 그림자 금융 부분에 손볼 때가 아직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인민은행에 이미 손을 떠난 위안화 환율인지는 조금 더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전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과연 오늘 발표되는 HSBC PMI, 이제는 조금 중국 지표에 한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코스피 딴 거 있나요? 뭐 남들 빠질 때, 남들 오를 때 못 올랐다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요즘에 대세인 롱숏 전략으로 따지자면은 롱숏이 딴 거 있습니까? 많이 올랐다 싶은 놈 팔고 그동안 못 갔거나 소외되었다 싶은 쪽으로 잡고 한다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세를 접고 좀 순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양상이나,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지수 그렇게 뭐 결론적으로 FMC가 조금 이렇게 지난주 재료로 작용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충격적인 재료는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의 이 연준도 결국은 가두리 장을 원하는 거예요. 뭐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더 이상의 급등은 또 막았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시장이 또 하방으로 부러지는 부분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받쳐줄 용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뭐 1900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돌아서는 게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한국 증시 그동안 소외되었던 만큼 좀 이렇게 이젠 또 누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도 한번 롱숏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볼 만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네. 네. 늘 시간을 많이 못 드리니까 그냥 한 달이면 쭉 다 하셨습니다. 예. 네, 중간에 끊길까봐. 네. 중간에 질문을 많이 안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뭐 이벤트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 네네. 있죠. 미국이 네. 나서서 한국과 일본의 그 불편한 관계를 좀 어떻게 녹여보고자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네. 한중 관계인데, 경제적인 상황 관계죠. 앞서 뭐, 글이, 내용들은 다 보여주셨는데. 네. 요 부분만 한 번 더 묶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머건 스탠리라는 그. 네네네. 이 외국계 기업 창구를 통해서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넣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난주에는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뭐, 내부의 변화, 환된 환경을 외국인 투자들이 뭐, 아시아 전반을 또 다 볼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중국, 뭐, 일본. 네. 뭐 이렇게 세 나라들이 뭐 어떤 그 긴축이 좀 느슨해지면은, 그리고 또 관계 개선이 된다면 좀 좋게 우호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뭐 어차피 시장에서 짧게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본다면은 네. 뭐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그리고 대통령이 또 대통령께서 또 뭐 중국 시진핑 주석과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이런 재료는, 이건 분명 우호적인 재료로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 글쎄요, 뭐, 북한이 뭐, 주말만 하더라도
46발, 뭐, 그동안에 며칠 사이에 뭐, 88발을 쏘아제켰다고 하는데. 불꽃놀이 수준인가? 네, 뭐, 재고 소진일 수도 있겠고, 이제 새벽에까지 해서, 미국 사람들 깨어있는 시간에 쏴서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인데, 참 이제 북한, 아무리 쏴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 재료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이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정상들이 그것도, 뭐 G20이나 G8처럼 우르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회담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참 속을 터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면은 뭐 시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호재로 삼을 만한 그런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오늘은 또 1950에서 일단 막히는 흐름이고 네. 이제 하나하나 또 열어야 되는 레벨들이 있죠. 1975, 1985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2000까지 가야 되는 국면인데 워낙에 위에 또 선도 빡빡하고 해서 이제 외국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서 우리 개인들은 대응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이 사는 한 지수는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몇번 말씀을 나누지만 참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하는 저도 사실 쪽팔립니다. 그렇죠. 네. 네.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입니까? 네. 예. 뭐 창피한 우리 우리 시장이 창피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그 사실은 좀 더 정상화되고 네.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바라만 보고 있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내용들을 좀 평가해서 시장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마켓 진단이었고요. NH농협 선물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